구글 하루 검색 약 1억 5천 건, 유튜브 하루 동영상 재생 약 40억 회. 인터넷 속 수많은 정보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현재를 살펴봅니다. 2012년 7월, IT 업계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이버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을 공유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첨단 IT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보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빠르게 발전하는 IT 기술만큼이나 해킹 기술 역시 점점 더 진흥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옥션 해킹 사건, 2009년 최악의 디도스 공격 사건 등으로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수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을 막고 정책을 재정비하는 등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정보 보호의 날을 지정해 보안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로 인해 서비스 중단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참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 보호의 달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8개의 정부기관이 뜻을 모았는데요. 정부기관은 물론 IT 업계의 내노라는 인사들이 자리해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일 텐데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보 보호의 날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일반인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공개 행사를 함께 준비했는데요. 정보보안 인력 채용 박람회를 진행하는 한편 보안 기술과 제품 전시 의미를 살린 것입니다. 정부가 곧 돈이 되는 시대, 가치 있는 정보를 창조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 세계 IT의 강국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